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도요타의 아발론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2019년형이고요, 약 2만 7천 킬로 정도 주행한 연식 대비 주행거리 짧은 차량입니다. 19년형이라서요, 아직 신차 보증기간도 남아있는 아주 깨끗한 신차급의 차량인데요. 이 차량 성능기록부와 총 구매비용 바로 확인하고 오실게요. 네, 깨끗한 올량호 상태의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저와 함께 차량의 하부로 이동해서 꼼꼼하게 점검해 보실게요. 네, 차량 하부 점검에 앞서 타이어 트레드 먼저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mm 신품급 기준으로 현재 이 차량 4.51mm로 약 55% 정도 트레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리 이동해서 좌우측 편마모 보겠습니다. 지금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는 아주 말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반대편도 보겠습니다. 반대편도 좌우측 편마모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에 유지를 하고 있네요. 네, 아래쪽 하부 점검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머플러 부분 보실 텐데요. 지금 현재 열에 의한 변색만 살짝 보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아주 깨끗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에 저 보겠습니다. 뒷바퀴의 왼쪽 쪽인데요. 현재 현가장치 쪽 보시면 약간의 흙먼지만 보이고 있고요. 부식도나 이런 부분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고, 유격이탈 전혀 없이 아주 깔끔하게 체결되어 있습니다. 쭉 해서 반대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쪽인데요.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약간의 흙먼지만 보이고 있고, 전체적으로 유격이탈 없는 아주 말끔한 모습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안쪽으로 쭉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실패널 부분 보고 계시는데요. 마감 아주 깨끗하게 양쪽 다 되어 있고요. 지금 이 마감 쪽 된 부분에도 흙이나 이런 부분 전혀 묻어있지 않고 아주 신차급의 깨끗한 컨디션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안쪽으로 이어서 엔진과 미션 쪽 미세노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진 쪽 보시면은 네, 신차급의 컨디션이라서 그런지 아주 반짝반짝 윤이 나고 있는데요. 네, 미세노유 전혀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옆쪽의 미션 쪽도 역시나 전체적으로 미세노유 전혀 없는 아주 깨끗한 상태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앞바퀴 보겠습니다. 이쪽 현재 조수석 쪽인데요. 등속 조인트 찢어진 부분 없고, 주변부 볼 조인트 약간의 흙먼지만 보이고 있고, 전체적으로 아주 깨끗한 모습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반대편 운전석 쪽 보겠습니다. 운전석 쪽 등속 조인트 터진 부분 없고요. 주변부 볼 조인트 유격이탈 전혀 없는 아주 깔끔한 상태인데요. 안쪽에 스티커도 그대로 있을 만큼 아주 깨끗한 신차급 퀄리티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보도록 할게요. 네,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 4.58로 약 50에서 55% 정도 트레드 보이고 있고, 지금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는 아주 말끔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반대편도 보시면은 좌우측 편마모 없이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한 모습 유지를 하고 있네요. 네, 이렇게 저와 함께 도요타 아발론 하이브리드 차량 아래쪽 하부 둘러보셨는데요. 이 차량 19년형이라서요. 아주 깨끗한 신차급 컨디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하부도 미세노유 전혀 없이 아주 깔끔했고요. 실패널 부분에는 흙먼지조차 튀지 않는 아주 깨끗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신차급 아발론 차량 적극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서 엔진과 미션 상태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엔진 상태 보겠습니다. 네, 현재 엔진 쪽 고장 코드 감지 안 됨 확인되셨고요. 엔진이 실시간으로 구동 중입니다. 데이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그래프 현재 일자로 쭉 잡음 없이 진행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 플러스 마이너스 50 오차 범위 이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미션 쪽도 빠르게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미션 쪽도 고장 코드 감지 안 됨으로 스캐너 진단상 정상 차량 확인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엔진 오일 상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엔진 오일 상태 보겠는데요. 네, 90%로 거의 신품에 가까운 깨끗한 엔진 오일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브레이크 오일 상태도 보시겠습니다. 현재 브레이크 오일 상태 겉에서도 아주 바로 보입니다. 정확하게 맥스선까지 유지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 적정량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핑크색으로 보이고 있는
냉각수 보실 텐데요. 냉각수도 아주 풀게이지까지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네요. 이 차량 아무래도 19년형 신차이다 보니까요. 전체적으로 엔진룸의 소모품 비용도 전혀 들지 않고 아주 깨끗한 상태에 확인하셨습니다. 네, 실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기판 쪽에 실 주행거리 약 27,000km 확인하실 수 있겠고 현재 기타 경고등은 점등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이 아발로 차량 옵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쪽으로 2채널 블랙박스 설치가 되어 있고요. 블랙박스 스티커조차도 떼지 않은 상태입니다. 옆쪽에 ECM 룸미러 탑재되어 있고 쭉 내려오시면 아주 시원하게 잘 보이는 내비게이션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내비게이션 쪽도 현재 스티커 제거도 안 된 아주 깨끗한 상태입니다. 바로 후방 카메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 아주 빠르게 반응 속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쭉 내려오시면은 이 차량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 전좌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오시면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들어가 있고 EV 모드 선택해 보실 수 있겠고 에코와 노멀 스포츠 중에 세 가지 주행 모드 선택해서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핸들 쪽으로 보시면은 버튼 시동 들어가 있고요. 핸들 쪽에 다양한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요. 현재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차선 이탈 방지 보조 장치 들어가 있고요. 후방 후측방 경고 보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주행에 편리하게 사용해 보실 수 있는 다양한 옵션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쪽에 선루프 상태 보겠습니다. 선루프 아주 직관적으로 바로 열리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 스무스한 동작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쪽에는 현재 이렇게 워크인 시트까지 들어가 있어서 앞뒤로 조절까지 편리하게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내부 컨디션 바로 이어갈 텐데요. 내부 컨디션은 사실 두말하면 잔소리인 것 같습니다. 내부 컨디션 아주 신차급으로 깨끗한 상태 유지가 되고 있고 시트 색상이 베이지톤과 아이보리톤 중간톤으로 아주 심미성 높인 색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시보드 쪽 디자인이 3톤입니다. 보시면 중간에 우드톤 들어가 있고요. 위쪽에 블랙 대시보드, 아래쪽에 또 베이지톤으로 심미성을 높인 대시보드 디자인으로 운전하실 때 앉으셨을 때 훨씬 더 만족감을 크게 느끼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핸들 쪽도 사용감 거의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고요. 스티커도 떼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신차를 타신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만큼 깨끗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 적극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부 둘러보고 오셨습니다. 이제 외부 쪽 쭉 보실 텐데요. 먼저 보닛 쪽 상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닛 쪽에 스월마크나 스톤칩 전혀 없이 아주 깨끗한 퓨어 화이트 색상 뽐내고 있는 보닛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래쪽 그릴 쪽에도 현재 스크래치 전혀 없이 아주 깨끗하고요. 엠블럼 부분도 아주 깨끗하게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헤드라이트 부분도 보시면은 유리알처럼 아주 깨끗한 신품급의 헤드라이트 부분 확인되실 수 있겠고요. 자, 옆쪽으로 넘어가서 휠 컨디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이 차량 약 27,000km 정도 주행한 차량으로 보시면 아직 스티커까지도 떼어지지 않는 아주 깨끗한 신품급의 휠 컨디션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드미러 쪽도 아주 깨끗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스크래치 전혀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앞좌석과 뒷좌석 문 쪽 돌팀이나 문콕 현상 전혀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에 유지가 되고 있고요. 쭉 해서 뒤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쪽 테일램프 부분도 보시면은 깨지거나 스크래치 있는 부분 전혀 없이 아주 말끔한 상태고요. 아래쪽 하단 범퍼도 깨지거나 금간 부분, 커다란 스크래치나 이런 부분 전혀 없이 아주 말끔한 상태에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반대편 보실 텐데요. 반대편 쪽 휠도 역시나 아주 깨끗한 상태에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사이드 쪽에도 미세 스크래치 거의 없이 아주 A급의 상태에 보이고 있고요. 뒷좌석과 앞좌석 문 쪽 모두 돌팀이나 문콕 현상 전혀 없는 아주 신차급의 컨디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와 함께 도요타 아발론 하이브리드 차량 둘러보셨는데요. 이 차량 2019년형으로 아직 신차 보증기간까지 남아있는 신차급의 컨디션을 가진 차량입니다. 거기다가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연비 생활도 즐겨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 차량 적극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관심이 있으신 고객님들께서는 아래쪽 실차주 번호를 통해서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번 리뷰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